안녕하세요. 이 웃집 모시입니다. 지금 위치가 개드고지 쪽에 있고요. 지난번에 여기를 좀 지나서 이쪽에 와 있고요. 동상 사진까지 찍고 끝내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넘어가기로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여기 내려갔다가 여기로 올라올 수 있으려나? 한번 보죠. 밑에 보니까 바람이 부는 걸 봐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요 뒤쪽 고지를 한번 갔다 오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르그가 있는 것 같아서 방향을 틀었고요. 돌이 하나 모질라는데 지금 현재 위치에 주변에 둘러보면 돌이 없나요? 풀이구나. 이쪽에 따라올 때 보니까 돌멩이처럼 생긴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올라와 봤고요. 없나? 옥타가 있나 봅니다. 저게 돌인가? 이렇게 멀리 있어. 더럽게도 멀리 있네요. 일단 주변에 잠자리가 있으니까 잡아주고, 끝인가요? 한두 마리쯤 본것 같은데, 저 앞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좀 쳐서 보내볼까요? 가겠죠? 던진 것보다 별로 안간것 같은 느낌이지? 아, 근데 여기 올리는 것도 일이네. 저 옆에 돼지가 들려 있는 게 돌을 쳐서 올리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곳이, 올라가네? 오, 신기해라. 자, 코로그 열매 하나 얻었습니다. 51개가 됐고요. 주변 둘러보는데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짱이네요. 이게 있었던 건가 없었던 건가? 교체하죠. 자, 지금 돼지 쪽 보고 있고요.
센서가 아직까지도 뭐 딱히 반응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나 봐요. 사당이 알람이 없고. 요쪽 타고 가면 올라올 수 있나? 파란색인 거 보면 있는 거고. 너무 멀어서 확인이 안 됩니다. 느리긴 해도 뛰어가는 것보다 빠르니까. 앞에 서핑으로 가고 있고요. 리젤 보스가 옆에 있었네요.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설렁어부 하나 먹고 여덟 번째 영웅상. 안 맞았네. 말이 잡았으니 사라지겠죠? 특급. 자. 옆에 광상이 있으니까 저거 먹고 가자. 호박이랑 라면. 소금이죠, 뭐, 소금. 자, 위쪽으로. 이쪽에 좀세 보이네요. 거리가 남아 있긴 한데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가파르긴 한데. 그냥 생으로 올라가는 것보다야 뭐좀 살짝 중간에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쪽에 포인트 타고 거의 다 올라왔네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이쪽도 코로군가 했더니 아닌 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너무 멀죠? 반대편에서 올라갈 수 있나 봤는데 이쪽에 지대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요렇게 올라가서 다시 올라 와야 되네. 상관없겠죠? 어느 쪽으로 가도 한 바퀴는 돌아야 될 상황이라. 조금 가파르네요.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올라왔습니다.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는 날씨고요.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돌이 3개 있네. 이게 아니고 일반 돌 덩어리. 왜 3개가 있을까? 알수 없죠. 아, 밑에 구멍에 넣는 게또 코로그의 미션인가 보네요. 위치가 리잘 포스트 어디서 나타났어? 일단 도망가야 되니까 찍어놨는데, 사라지나? 내려가나? 그냥 저기서 멈춰버리네요. 아니야, 그쪽. 안 돼. 글렀네요. 그냥 가자. 화살을 주시네요. 하나 없어. 늑대가 있으니 또 폭탄으로 잠깐 바꾸고 던지고 폭파, 던지고 폭파 두 번이면 뭐 특급 고기 얻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공수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하네요. 아게트 산이 그냥 페이크였나 보네요. 여기 올라가려고 일부러 온 건데. 이럴 수가. 여기가 페이크면 여기도 뭐 페이크겠죠, 뭐. 전 여기를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렇게인가 봐요. 이 하단 쪽에도 어느 일정 이상 못 지나가거든요. 여기 라인이 이쪽 라인 쪽으로. 그럼 뭐별수 없이 건너가야죠. 아이고. 활은 없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여기까진 찍고 가죠. 다시 올라가려면 귀찮으니까. 속도가 안 붙는 위치네요. 일단 검좀 들고. 사다. 앞쪽에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마리 한 번에 끝났네. 일단 아래쪽인 것 같은데 사당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 못 올라가잖아요. 서핑하기에는 경사가 너무 없어요. 또못 올라가겠죠. 시커 센서가 반응이 죽었네요. 아이고, 맞으면 사망. 자, 여기 다 돌았으니까 어차피 아래쪽으로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개드의 마을이고 이쪽으로 안 왔었나? 이쯤에인가? 이쯤인가? 뭐지? 코가단이 있을 것 같은데. 사탕 저 앞에 있네요. 소중한 딸기를 화살 나왔어. 안 돼. 어이. 서핑으로 좀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죽을 뻔했네요. 키마코사사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포인트 찍고 도망가야죠. 안 쫓아오나? 일단 이쪽 포인트 삭제합니다. 지금 길드 고지 갔다 왔거든요. 이쪽 먼저 올라오고 다시 여기로 올라갈 건데 이쪽이 지금 언덕이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고 제 기억엔 이쪽에 바람구멍 같은 거 있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위로 가죠. 이쪽에 다리 아래쪽인데 막혀있죠? 다리라고 하면 좀 그런가? 조심해야 될게 위쪽에 몬스터가 있습니다. 보물 상자를 지키고 있는데 블랙이에요.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 저거
말고도 이 앞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봤을 때는 뭐 위험이 없네요. 보물상자인 것 같고. 전 사당 찍고 온 거고. 종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그. 아니네. 아, 저거구나. 코로그 열매 포인트만 찍어 놓을게요. 얘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암이 폭발했나 봅니다. 또 폭발했나 봅니다. 요거 하나 주워 갈까요? 자, 위로 올라왔고요. 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바로 직전인가? 전기 아까우니까 치우고, 기사의 활로 바꾸고, 대충 쏜 맞겠죠? 안 맞아? 헐, 왜안 맞지? 화살 지금 잔뜩 썼는데 회수가 힘들 것 같네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자, 여기 보물 상자는 페이크가 아닌가 봅니다. 뽑아주죠. 50 루피. 자, 이쪽인가에 라인엘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뭐안 보이네요. 그때 이쯤 근처였는데. 아이고, 넘어졌네. 저기 있다. 라이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얀 가이키의 라인에 얼음 화살이 있을 것 같죠? 칼 어디 있더라? 칼자루를 찍으러 온 건데. 아이고, 잡아서 던지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전에 얼어버렸네요. 칼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인가? 아, 저기 있다, 갈차로. 라이넬이 코앞에 있어서. 가로질러 가는 건 자살 행위일 것 같아요.
페이트에서 만나는 라인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만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지금 가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없어서 제가 일단 지금은 패스할게요. 웬만한 몬스터는 다 찍었나? 비둘기 그러고 보니까 고대마하고 찾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도 뭐, 이쪽 안 가긴 했는데, 신할 때 소리가 났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쪽도 사당 안 간대고. 여기는 아마 망가진 가디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쪽도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없었고. 일단 뭐 저쪽 방은 사당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가도 될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좀 내려가 볼까 합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뭐 이쯤 내려가면 되겠죠. 보라색, 녹색, 노란색. 자살행위겠죠? 밑에 파이어 위즈로브처럼 보이는 몬스터들이 있는데, 저게 사당이었으면 알람이 떴을 것 같은 느낌이라 도전을 해봐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이스 위즈 로브. 게드왈의 불의 화살이면 한 방이긴 할 텐데. 위치 놓치네요. 너무 높아서. 잡았고요. 왠지 몬스터가 있을 것 같은데. 네개뭐한 번에 놓고. 아이, 이 자식 어디 갔어? 너무 욕심을 냈나요? 역시 몬스터가 있네요. 보물상자와 함께 요 녀석. 버리고 갑니다. 사당이었으면 사당 알림이 떴겠죠 뭐. 자, 일단 보라색 찍어놓은 위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코로그 소리가 나는 걸 보면
다음에 하나 더 넣고요. 방패 말고 고무상자. 화사에도 뭐 지금 계속 쓰던 거. 얘랑 차이가 없네. 내구도 표시가 따로 없어서 빛나면 새 거, 안 빛나면 쓴 거. 요거라서 일단 저기 넘어와서 저기 넘어 올라간 다음에 끝내는 걸로 할게요. 지금 뭐한게 별로 없긴 한데. 요정이 여기 나오려나? 근데 지금 너무 밝아서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 요정이 있네. 있긴 있네요. 자, 앞쪽 고지.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게좀 편해 보이는데 바로 앞이겠죠? 많이 올라갈 수 있네요. 뭐 이쪽은 소리 안 났었고, 여기 바로 내려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